총무원은 62개 마을수이며 새마을 지도자는 총 106명입니다. 구바읍은 4급 48개 마을이며 98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구바읍을 뒤로 신등면 지도자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104면 선수단 입장. 5번면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5번면 선수단 입장. 마장면 지도자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마장면 입장. 대월면 입장. 대월면은 29개의 마을과 60명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면 3마을 지도자들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면 입장. 전통 먹과 맛이 있는 설성면 지도자들이 입장하겠습니다. 고정의 이름처럼 눈처럼 순수하고 별처럼 빛나는 이천시 남단의 평화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성면을 뒤를 이어 율면 새마 지도자분들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면 입장. 율면의 뒤를 이어 창전동 지도자들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입장. 창전동은 16개의 마을과 34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진포동은 52개 마을과 104명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 지도자들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 입장. 강고동 입장. 설봉 공원과 음악 코스가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광고 전통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광고동입니다. 광고동에 뒤를 이어 직장 공장 새마을 협의회와 문구 이천시 지구 지도자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직장 공장 이천시 새마을 협의회는 회원수 40명의 회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녕하세요. 내빈 소개를 맡은 이천시 협회장 김종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이크를 제일 먼저 잡는데 별로 인사 말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오늘은 좀 인사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련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큰 격려와 성원에 우리의 새마을 가족이 큰 영광이자 앞으로 더 큰 힘차게 분발하리라는 축제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마을 가족의 날입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지역 곳곳에서 빛나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하시는 송재필 경기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들어주고 계신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소통으로 국정운영에 매진하고 계신 송석준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의 마음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김하식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천시의회 부회장, 부의장 김재원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희 씨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옥란 씨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아본 씨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씨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하 씨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이신 엄태준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식구이신 자문위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영상 이천시 새마을협의회 자문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문위원신인 송영환 자문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배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일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준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국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인구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철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석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권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배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욱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욱 자문위원님 저 뒤에 계세요. 자, 권명희 자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민옥희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통회장 이종창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통장 시협의회장님이신 황인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종성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봉신문 김숙자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직공장 회장님이신 이호경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전 문구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이천시 새마을협의회 분회장님인 박명옥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이천시협의회 오종겸 직장공장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육재수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김은철 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 동네에서 오신 분 여주시 지회장 고강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정말 많으신 김동승 이천시 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선언을 하실 새마을운동 이천시 지회 김동승 지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 새마을운동 새마을날 기념식 및 새마을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경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네요. 그동안에 우리 그 새마을 정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김동승 회장님 비롯한 새마을 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새마을 가족은 이천시의 자존심입니다. 오늘의 우리 풍요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이천을 새롭게 또한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100년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희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늘도 모처럼 쾌청하고 이렇게 멋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모로 코로나 와중에도 정말 우리 이천시를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여름에도 어려운 중에도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복놀이 앞장서 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김장 당구기에도 앞장서시면서 이천시의 모든 우리 시민들이 남녀노소 서로 돕고 서로 챙기면서 가장 행복하고 발전하는 이천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주역이시고 최고의 일꾼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 운동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바로 그 정신 아니었습니까?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배님들이 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갈 거로 확신을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그 정신이 이제는 더 오늘날의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까지 이제 받아서 생명 존중 그리고 우리 그 평화 나눔 운동까지 같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평화 통일이라는 건배사를 다짓습니다. 평소에 도와주자, 화끈하게 도와주자, 통 크게 도와주자, 일부러라도 도와주자. 바로 우리 새마을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상부상조 정신이 앞으로 평화 통일도 이뤄내고 또 윤석열 정부 함께 또 대한민국의 제대하게 주역이 여러분이 되실 거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모처럼 새마을 가족끼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신나게 즐기시고 또 건강을 찾으시고 희망을 키우셔서 더 멋진 이천 만들어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김하식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도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더욱더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승 우리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특별히 축하해 주시기 해주신 송재필 경기도 새마을 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근면 자주 협동 정신과 소통하는 공감 후에 행동하는 열린 의정을 새마을 가족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